저희가 짐이 좀 많긴 했어서 이삿짐 센터에 불러가지고 실었는데 짐이 좀 남아가지고 퀵 기사님 불러서 한 번에 옮기려고 이제 그걸 대기하고 있던 와중에 이삿짐 센터 직원분이 전화가 오셔서 누가 이제 저희 짐을 손을 대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도착했을 때는 이제 할머니들은 안 계셨고 보니까 짐이 좀다 풀어져 있었고 그때는 그냥 일회용품이나 이런 거 가져가신 거면은 그냥 두자하고 말았는데 짐 정리하려고 집에 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도 다 잘려 있었고 그게 이제 저도 찾아보고 댓글 보니까 분리선이 돈이 되나 봐요. 폐지 줍는 것보다는 비싸서 잘라서 안에 분리선 판매하시려고 가져가신 것 같아요. 태블릿도 없어진 게 확인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물질적인 걸로만 해서는 한 80만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될것 같고 태블릿 안에 일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찾아야 되는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 당일에는 조금 화가 많이 났었고 지금은 보상이나 약간 이런 것보다 일단 태블릿은 저희가 얼른 찾아야 되는 거고 합의나 뭐 이런 보상금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좀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처벌을 원하죠.